올한해를 빛낸 스타 그리고 내년을 빛낼 스타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십니다. 우리 장기용 씨. 아 역시 레드카펫을 런웨이로 만들어버리는 남자 장기용 씨 어서 오세요. 포토타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. 왼쪽부터 가주실까요? 중앙 그리고 또 네. 아 너무나도 멋지고 너무나도 잘생긴 우리 장기용 씨인데요. 자 맨 끝에 왼쪽도 다시 한번 봐주실까요? 네 손도 한번 흔들어주시죠. 네 고백 부부에서 제대로 시청자분들에게 눈도장 찍은 우리 장기용 씨입니다. 인사 말씀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 우리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장기용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올 한해 진짜 고백 부부로 어떻게 보면은 연기 인생에서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신 것 같습니다. 올 한해는 나에게 이런 한 해였다. 한 말씀 해주시죠. 정말 이제 고백 부부를 통해서 이제 저라는 배우를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그만큼 뜻깊고 네. 보람됐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. 네. 혹시 오늘 좋은 꿈 꾸셨는지 궁금합니다. 어젯밤에. 아, 꿈이라기보다는 그냥 잠을 푹 자고 와가지고 예. 네, 컨디션이 아주 좋아요. 아, 컨디션이 좋으면 왠지 좀 좋은 예감이 드실 텐데 기대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오늘? 아, 기대된다기보다는 좀 그래도 최대한 네. 즐기다가 가는 걸로 노력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혹시 개인적으로 난 이 배우의 모습을 오늘 시상식에서 꼭 보고 싶다. 혹시 팬인 분이 계십니까?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동갑인 이제 우도환 씨 배우가 온다고 들어가지고 인사만 나누고 싶어요. 아 좋습니다. 두 분 잠시 뒤에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고요.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새해 인사 그리고 또 KBS 드라마 많이 사랑해달라고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, 2017년 올 한해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18년에도 이제 건강한 해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장기용 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